자리가 이제 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요. 수고했다, 혜교야. 화이팅, 박현진! 브라보! 멋지다, 현진아! 韩国青龙电视剧大赏19日晚间正式登场，视帝颁给毒枭圈徒的何振宇，事后则由安娜的秀智撂倒呼声最高的黑暗荣耀宋慧乔。但宋慧乔此行也非空手而归，她虽然错失事后，最后仍夺下全晚最高荣誉，今年新设的大赏得主。 너무 행복하네요. 더글로리 촬영이 끝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상으로 멋진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 훌륭하신 스태프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문동훈을 잘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끝난 후에 이제 배우분들 인터뷰를 보면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에너지를 받았고 또 너무나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셔서 좋은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친구들, 엄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쁘다, 동생이요! 저에게 문동훈을 맡겨주신 김은숙 작가님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이제 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 제가 칭찬해주고 싶어요. 수고했다, 혜교야. 감사합니다. 而继白想艺术大赏之后，林志妍再度以《黑暗荣耀》险任一角，夺下女配角奖。 우선 더글로리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글로리를 만들어 주시고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께 이상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들 우리 선배님들, 내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실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그중 가장 감사한 걸 고르자면 대본에 많은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연진아라는 대사를 많이 넣어주셔서 제가 나오지 않은 장면도 제가 나온 것 마냥 간접적으로 분량을 늘려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박연진이라는 본명을 가지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진이는 운명처럼 저에게 와서 너무 큰 영광을 주었습니다. 주시는 사랑이 가끔 겁이 날 때도 있는데 또 항상 그래왔듯이 또 일어서서 더 치열하게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